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전선이 많이 고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측의 장비 손실량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장비 피해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우선 러시아군의 손실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종류까지 세세하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탱크입니다. 탱크는 총 507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9대는 손상을 입었고 40대는 버려졌습니다. 201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이번엔 장갑차입니다. 장갑차는 총 263대의 손실이 확인되었고 129대가 파괴되었으며 29대는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05대가 노획되었습니다. 보병 전투차입니다. 보병 전투차는 총 520대의 손실이 있었으며 308대가 파괴되었고 2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32대는 버려졌으며 178대는 노획되었다고 합니다. BTR 계열의 장갑차입니다. 비티알 계열 장갑차는 97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으며 32대는 파괴되었고 2대가 손상을 입었으며 17대는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46대는 노획되었습니다. MRAP 차량입니다. 지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차량입니다. MRAP 차량은 23대의 손실이 확인되었고 13대는 파괴되었으며 3대는 버려졌다고 합니다. 7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보병 이동차입니다. 보병 이동차는 91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으며 55대가 파괴되었습니다. 2대는 손상을 입었고 5대는 버려졌습니다. 29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지휘통신 차량입니다. 지휘통신 차량은 총 63대의 손실이 확인되었고 30대는 파괴되었으며 8대는 버려졌습니다. 25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수리 및 공병 차량입니다. 수리 및 공병 차량은 총 110대의 손실이 확인되었고 32대는 파괴되었으며 15대는 버려졌습니다. 58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중박격포입니다. 중박격포는 12문이 손실되었으며 4문이 파괴, 8문 노획되었습니다. 이번엔 견인포입니다. 견인포는 총 55문의 손실이 발생되었으며 10문은 파괴, 4문은 손상을 입었고 5문은 버려졌습니다. 36문은 노획되었습니다.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는 총 98문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2문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15문은 버려졌고 39문은 노획되었습니다. 다연장포입니다. 다연장포는 총 55문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25문은 파괴, 5문은 버려졌고 24문은 노획되었습니다. 대공포입니다. 대공포는 총 4문이 노획되었습니다. 대공자주포입니다. 대공자주포는 14문의 손실이 확인되었고 5문이 파괴, 2문은 버려졌으며 7문은 노획되었습니다.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은 52문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26문은 파괴되었습니다. 1문은 손상되었고 7문은 버려졌습니다. 18문은 노획되었습니다.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총 10대의 레이더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4대는 파괴되었고 6대는 노획되었습니다. 전자전 장비입니다. 전자전 장비는 7대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3대는 파괴, 2대는 손상을 입었고 2대는 노획되었습니다. 항공기입니다. 항공기는 총 21대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20대는 파괴되었고 1대는 손상되었습니다. 헬기입니다. 헬기는 총 33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9대가 파괴되었고 2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1대는 버려졌다고 합니다. 다른 1대는 노획되었습니다. 무인항공기입니다. 무인항공기는 32대의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1대가 파괴되었고 11대가 노획되었습니다. 해군함정입니다. 해군함정은 4척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2척은 파괴되었고 2척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물류열차입니다. 물류열차는 2대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2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트럭 및 차량입니다. 트럭 및 차량은 826대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514대가 파괴되었습니다. 17대는 손실을 입었고 63대는 버려졌습니다. 232대는 노획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전체적으로 2899대의 장비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중 1148대는 파괴되었고 44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237대는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1070대는 노획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의 장비 손실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